다음으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의 기자회견,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6천 대학 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예, 이호선 교수님, 또 조성환 교수님, 최원목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모 공동대표님, 중지위원님, 그리고 각 지부를 대표해서 오시는 많은 우리 정교모 회원 교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소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입니다. 세 분이 나눠서 할 겁니다. 6천 대학 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할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게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러 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었던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이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습니다. 광장 정치의 광란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촛불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였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의 지배, 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 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이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하였으며 역사 왜곡 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 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자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에 패거리 정권이 친위 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둘째,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발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새해 백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인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피로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준 한미동맹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가 어둠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극, 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국민을 내 편과 네 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회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에서 보듯이 후진국형 도둑 정치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은 사라지고 투명은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를 한없이 짓누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 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 사이에 저질러온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의 응급지혈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응급지혈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는 일제하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항을 넘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죽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뜨거운 피로써 우리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에 넘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고난을 돌파하는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상식과 염치를 지키는 대한 국민입니다. 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 교체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적폐의 정권 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상의 분석과 저희의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200명 대한민국 교수들의 구체적인 호소, 국민에 대한 호소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남아 계신 그 회원 여러분, 앉아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 제가 하나 하면은 큰 소리로 하나 복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200명 교수들은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합시다.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우중이 아닌 현명한 시민이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각자가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 부패 공동체의 전체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그리고 이익 집단에 반대하고 이들의 해체 운동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 하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 함께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모두가 나섭시다. 사전 우편 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와 투개표 참관 요원으로 적극 모두가 나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거는 전체 구호를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네. 다시 전체로 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각자가 명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 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공동대표이고 울산대학교 교수인 이재범 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자유 발언은 뭐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 발언은 5분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번 3구 대선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겁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많은 고뇌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과 이메일로 토론과 또 의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격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나 애국 시민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야당이 건전 야당이나 제대로 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동 강령이나 어떠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 문제는 싸워야 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의견도 있고요. 또 6천여 명의 교수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여야의 권력의 이양이라든지 권력의 경쟁이 아니고 체제 전쟁입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 그러니까 종종 매국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속방이 되느냐, 아니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켜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3구 대선을 가볍게 여야가 바뀌는 정권 교체 정도로다가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한말보다 더 어려운 상태이고요. 구한말보다 더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인 뒤에 종중 좌파가 된 지 오래고요. 사회 각 요소들 거의 대부분이 종중화되고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이 첫 번째 대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있어서는 디지털 파시즘이나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우리가 이미 다 모든 증거들을 보았듯이 이미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이런 거에 보았듯이 디지털 파시즘이라든지 전체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종종 매국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기가 팔려나가고요. 적출되고 우리의 딸들이 중국으로 팔려나갈 날들이 그리 멀지 않고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위구르라든지 홍콩, 티벳에 있는 국민들이 이미 당하고 있고요. 뭐 여러 나라들 잘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반면에 우리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구한말과 똑같은 상태에서 나라를 잃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체제 전쟁이고 첫 번째는 종중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도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그리고 많은 선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 많은 아시아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종중화되거나 러시아의 종속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 10위 안에 대국으로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조선 500년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속방으로 가고 노예 상태가 되고 그리고 계급사회가 되고 그리고 특권층에 의해 가지고 조국 딸이라든지 이재명 아들과 같이 출신 성분에 의해 가지고 자리가 결정되는 대학과 일자리가 결정되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 두 부분을 갖다 막아낸 다음에 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에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다섯 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함에도 해야 하고 또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다시 또 일어나면 4.15 같이 일어나면 지난번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거나 모두 거리로 나와가지고 체제를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중국의 노예로 살고 중국의 스파이로 살거나 또 아니면은 하수인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던 선관위, 공무원, 검찰, 경찰 이 사람들 각성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와대까지 행진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이재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재범 교수님은 지난 2년 동안 그 강남역 광화문에서 4.15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참 떼학박에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정겸호 충청을 대표해서 고재용 청운대 교수님께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자유를 부정하는 좌파와 자유를 지키려는 우파의 대결 구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정권을 연장시켜서 영구 독재를 하도록 허용하느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에는 1980년대 종북 주사파 성향, 순도 60%의 임종석, 이인영, 윤건영으로 대표되는 전대엽이 있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배후에는 1990년대 종북 주사파 성향 90%의 김재용과 강의원으로 대표되는 한총련과 정진상과 정의찬으로 대표되는 남총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 약자 프레임으로 눈물쇼와 무공천과 같은 정치개혁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자만심을 갖게 해서 단일화를 안 해도 윤석열 당신이 이길 수 있다는 마법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지난 4.15 총선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파에게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당원들에게 또한 김동연 후보와 허경영 후보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정당 측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번 3월 9일 대선은 정권 교체가 대의명분입니다. 정권 교체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이 순위입니다. 즉, 단일화는 절대 명제로 지지율이 50% 이상 되었을 때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건대 국민의힘은 우리가 큰 집인데라는 자만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정당의 능력자들로 공동정부를 구성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단일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도덕성에 기반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위드 코로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경영 능력,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억제하려는 균형감각과 절제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차세대에게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부채가 2천만 원인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과거가 말해줍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계속 속아왔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이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무상복지라는 미명하에 주는 배급품을 먹이면서 점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올바른 선택으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취재를 나와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나가기 전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회원 교수님들 다 앞에 나와서 우리 구호 재창으로 이 행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